네, 안녕하세요. 보험 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요. 저희가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메타스플로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메타스플로이트는 이제 공격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내부 시스템 공격 아니면 웹 해킹 공격, 네트워크 공격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수 있는 공격 종합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우리가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전에 설명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칼리칼리라는 이용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루트 권한으로 할도록 설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적응을 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너무나 까까바다 사용하는데 이전 거 버전에 대해서 루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편했는데 조금 까까바다라고 한다면은 칼리눅스 수도로 SU 권한을 바꾸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시거나 루트 권한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메타스포이트를 처음에 2020년도 첫 번째 버전으로 할 때는 거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업데이트를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최신 그런 모듈 같은 경우나 아니면 혹시나 메타스포이트가 업데이트 되고 난 뒤에 후에 메타스포이트 업데이트를 할때그 최근 정보들이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받았던 목록을 진짜로 이제 도구들을 설치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목록을 최신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장소에 있는 정보들을 최신화하고, 그 다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던 항상 apt-get 업데이트라는 것을 한번 해 주시고 난 뒤에 진행을 해 주라고 저는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메타스포이트를 사용할 때도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초기화냐면은 sudo msfdb init라고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들 꼭 한번 초기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번 초기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벌써 초기화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스포이트가 이것이 이제 Postgre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메타스포이트에 필요한 그런 모듈 이름들, 그 다음에 뭐 옵션들 정보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서치를 할수 있도록 목록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정보들을 초기화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msf 콘솔로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웬만하면은 관리자 권한, 우리가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sudo라는 명령어로 잠시 권한을 가져와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것은 2019년도 버전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자꾸 이제 실행이 안 된다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2020년도 버전으로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MSF 콘솔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아까 공격 도구 종합 프레임워크의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책들을 보시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 5.0.71 버전으로 이제 디벨롭, 이건 디븐이 이제 디벨롭이거든. 그냥 한순간에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영상들이나 아니면 업데이트된 어떤 모듈들을 반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는 msf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여기에 이게 업데이트로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밖에서 이런 식으로 apt 업데이트, 그 다음에 apt-get install metasploit framework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주기를 권고를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저희가 exit로 나온 다음에 sudo msf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 있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듈들을 하나씩 하나씩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apt install, 그 다음에 여기에서 써진 대로 메타스플로이트
sudo를 붙여야겠죠. 예, sudo 그 다음에 apt install 그 다음에 metasploit framework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셔가지고 신규 버전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업데이트가 잘 되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것보다 더 높은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가끔씩 이게 칼리 리눅스에서 메타스포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 이것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하고 조금 버전 문제로 살짝 꼬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루비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업데이트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사항들이 일부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칼리눅스의 기존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그냥 이렇게 기존 스냅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 초기화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스냅샵을 하는 것은 이제 버추얼 박스나 그런 것은 스냅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아니면 VM의 워크스테이션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예, VM 워크스테이션에서 항상 초기화 버전을 스냅샵으로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서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pt-get 업그레이드, 이게 업데이트가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칼리 리눅스라는 것이 1년에 한 4번 정도 저희가 릴리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릴리즈가 될 때 그런 최신 버전들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새로운 모듈들이 마냥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모듈들만 이제 메타스포이트 모듈 디렉토리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메타스포이트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봤죠.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봤기 때문에 잘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번들 에러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오류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db init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벌써 되어 있다고 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들 이러한 트러블 슈팅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상황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나 좀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문제점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